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이후 세 번째 설 연휴를 맞아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귀성객 95%가 차량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해병대를 해군에서 독립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흡연 구역을 확충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성남FC 수사검사를 불러 보안수사는 필요 없다며 2시간 가까이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남FC는 후원금이나 광고료를 유치해온 임직원과 공무원 등에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6,000명을 넘어서며 또 최다 집계됐습니다. 설 연휴 직후부터 국내 병원에서도 코로나 검사와 처방, 치료가 이뤄집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서울 화성 구간과 퇴계원 판교 구간 등에 지하 터널이 뚫립니다. 서울 변호사회가 판사 700여 명에 대해 순위와 점수를 매긴 이른바 법관 성적표를 개별 발송해 논란입니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강제징용했던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배경엔 일본 극우 세력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내일부터 닷새간의 설 연휴가 이어집니다. 코로나 사태는 아직 끝이 보이지 않고 정치는 혼란스럽고 장사는 안 되고 고향 가는 것도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이래서야 어디 설 기분 나겠습니까만 그래도 다시 한번 기운을 얻고 마음을 다잡는 연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정부는 이동 자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위기만 보면 지난 설보다는 이동량이 많아 보인다고 합니다. 송민선 기자가 헬기를 타고 오늘 오후 고속도로 귀성길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오후 2시 30분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도로는 이미 차량이 가득합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차량이 제속도를 내지 못한 채 길게 늘어섰습니다. 설을 맞아 고향으로 향하는 차들이 곳곳에서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상공 400m에서도 서해안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일부 구간 등의 정체가 벌써부터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기차역과 고속버스 터미널에도 손에 선물을 든 귀성객들이 가득합니다. 오랜만에 부모님 뵐 생각에 설렘을 감추지 못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터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정말 안 내려갔었거든요.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2년 지나고 3년 차 됐는데 가족들이 다 모이지 못하고 분산해서 모여요. 정부는 오미크론 폭증이 우려돼 설 연휴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설 귀성객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약 480만 명으로 지난해 409만 명보다 오히려 1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예,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는 약 2,800만 명 정도가 이동할 걸로 교통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비상입니다. 내일부터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곳곳에 임시 선별 진료소도 설치됩니다. 이번에는 고속도로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신경희 기자. 네, 중부고속도로 이천 휴게소에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멀리 나가 있군요. 지금 휴게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부터 전국 곳곳 휴게소에 방역이 강화됐습니다. 일부 휴게소엔 임시선별 검사소가 설치됐고 고향을 방문하기 전 검사를 받고 가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 동안 주요 휴게소 7곳에 임시선별 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이천 휴게소 선별 진료소에도 검사를 받으려는 귀성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어르신들도 좀 마음 편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받게 됐어요. 내일부터는 전국 휴게소에서 취식이 일체 금지되고 음식 포장만이 가능합니다. 예, 오늘 오후부터 떠나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고속도로는 어떻습니까? 네, 이미 전국 곳곳 고속도로의 정체는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귀성하려는 시민들 중 약 95%가량이 차량을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도로교통 상황 폐쇄로 화면 보시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탄 JC 부근 차들이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평택 분기점 차들이 밀려 혼잡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면 부산까지 4시간 40분, 대전까지 1시간 50분, 광주까지 3시간 40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현재까지 전국에서 차량 432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했는데요. 정체는 밤 10시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이천 휴게소에서 TV조선 신경입니다. 예,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자식 보고 싶은 마음이야 더 말해 뭐하겠습니까만 코로나 걱정에 올해도 자식들 걱정이 먼저입니다. 올 필요 없다고 손살에 치시는 분들이 많다지요. 불효자는 옵니다. 오미크론 확산을 우려한 지자체들은 귀향 자제를 호소하는 현수막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내걸었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설에 찾아뵙지 않는 게 효입니다. 고향 방문을 자제하자며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입니다. 우리도 애들 안 와요. 여기 이번에는 안 오고 그냥 여기 있는 식구들만 간소하게 보내게 됐어요. 용돈만 보내라거나 보고 싶은 마음은 참자는 등 아쉬움을 담은 문구의 현수막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안전하게 이번에 설은 지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손자들도 보고 싶고 보고 싶지만은 뭐 이 칸이 뭐 오락할 수가 없어요. 연휴 기간 동안 추모공원도 줄줄이 폐쇄됩니다. 고양시는 지역 내 추모공원 7곳을 설 연휴 기간 동안 임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대전과 부산의 추모공원도 임시 폐쇄하고 온라인 성묘를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설 연휴 기간을 피해 성묘에 나선 시민들이 몰리면서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부 다들 미리 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방역에는 뭐 그렇게 별로 이렇게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정부가 연일 명절 이동 자제를 당부하고 있지만 이번 설 이동량은 지난해보다 17%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오미크론 대확산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설 연휴 TV 토론을 둘러싼 각 당의 신경전은 일단락됐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간의 양자 토론은 설 전날인 31일 저녁에 국회에서 하기로 합의가 됐고 안철수, 심상정 후보까지 참여하는 사자 토론은 설 연휴 직후인 3일에 열리게 됐습니다. 이런 결정이 나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하는데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당초 추진했던 대로 31일 저녁에 양자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지상파가 중계하는 양자 TV 토론을 금지하자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양당이 주최하는 토론을 제안했는데 횟수에 제한 없는 양자 토론을 제안합니다. 단 1월 31일 7시 양자 토론이 우선입니다. 민주당도 추가 4자 토론을 전제로 제안에 응했습니다. 양자 토론은 방송사 주체가 아니어서 원하는 방송사 모두가 자유롭게 생중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의 접근성은 좋아집니다. 지상파가 중계하는 4자 토론은 다음 달 3일로 결정됐습니다. 지상파 방송 토론 실무회담 결과 2월 3일 20시에 4자 토론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자 토론 합의에 대해 국민의당은 법원 결정의 취지를 무시한 담합 행위라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정책 선거의 계기 마련을 위해 다자 토론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잠시 뒤 실무 협상을 시작하고 토론 규칙과 사회자 선정 등 실무 협의를 진행합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설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는 군부대를 방문해 해병대를 해군에서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안보에 있어서는 유연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부 운영 시스템에 AI를 적용해서 구글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고 흡연 구역을 늘려서 비흡연자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오늘 있은 각 후보들의 움직임은 이광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해병대 점퍼를 입은 이재명 후보가 북한 접경 지역을 살펴봅니다. 이 후보는 김포 해병대 이사단을 찾아 해병대를 분리 독립해 준 4군 체제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2017년 대선 때 홍준표 의원의 공약과 같습니다. 세부적인 인력 운영 방안이나 인사 또는 조직, 병력 수, 나래 뭐 장비, 무기 체계 이 부분들은 좀 추후에 세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해병대 회관 신설을 약속하고 병사 월급 인상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임기 3년 내 공교육과 행정, 국방 등의 AI를 도입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디지털 인재 100만 명과 사이버 보안 인재 육성 계획도 밝혔습니다. 완성도 높은 이 플랫폼 정부를 구축한다면 이를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대한민국이 플랫폼 행정의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흡연자들에게 거둔 세금으로 흡연 구역을 늘려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지켜주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자활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복지 대통령을 약속했고 안철수 후보는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대중국 3불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호남에서 한 거리 연설에서 지역주의를 조장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정치인들의 발언이 달라지고 어찌 보면 늘 봐왔던 모습이지만 이런 걸 사실 구태정치라고 하는 것이죠. 설을 앞두고 영남이다 호남이다 이 뉴스를 보시는 분들 마음도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디서 무슨 말을 했길래 논란이 불거졌는지 황정민 기자가 어제 광주로 돌아가 봤습니다. 논란의 발언은 어제 광주 충장로 거리 연설에서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공장에 가보니까 관리자는 다 경상도 사람인데 밑에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인 거예요. 당시 이 후보는 나는 경상도인데 왜 관리자가 아니지란 생각이 들 정도였다며 화살을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자기 통치 구도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전라도는 일부 소외시켜가지고. 이 후보는 과거 TK 지역에선 영남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했고 결국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외, 불균형 발전에 피해였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경제 성과를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의 발언은 당내 경선 때도 지역주의를 부활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영남 역차별론을 말씀해 주셔서 조금 실망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망국적 영호남 지역 갈등 조장에 앞장선다고 비판했고 이준석 대표는 이제는 잊혀져야 할 지역 갈등이 다급한 대선 후보 하나 때문에 다시 수면에 오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비판에도 박정희 영남 우대론을 고수하면서 영남도 수도권 우대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여진도 여전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며칠 전 이 후보가 성남 연설에서 불행한 가족사를 언급하면서 오열하는 장면이 보도됐는데 당시 발언과 관련해서 형수인 박인복 씨가 자신의 남편이자 이 후보의 형인 고 이재선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아림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형수 박인복 씨가 이 후보를 상대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형수 욕설의 당사자인 박 씨는 TV조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욕설 파일을 감추려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눈물까지 흘리며 거짓말하는 모습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욕설을 한 데 대해 작고한 형 이재선 씨의 정신 상태와 시정 개입 시도를 이유로 들었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제 여러 형제 중에 한 형제를 이재명 쫓아내면 시의회 의장시켜주겠다고 작업하고 부인 김혜경 씨 역시 남편이 한마디 들어줬어도 되는 것이라며 같은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형수 박 씨는 남편 정신 상태는 문제없다고 판결이 났는데도 왜 항상 미친 형이어야 하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실제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법원은 이 후보에 의해 강제 입원된 형 이재선 씨에 대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눈물쇼, 사기쇼로 고인된 친형 이재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유족들의 아픈 가슴을 또다시 후벼 팠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예, 우여곡절 끝에 이재명, 윤석열 양자 토론은 일단 성사가 됐습니다. 설 연휴에 만나는 외나무 다리 승부여서 벌써부터 기싸움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당의 서주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네. 서 기자, 대선 후보들이 토론을 두고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참 이례적인 일인데 왜 이렇게 합의가 어려웠던 겁니까? 네, 이번 토론은 이 선관위에서 정한 법정 토론과는 또 별개로 진행하려던 거였죠. 이재명 후보가 먼저 양자 토론을 제안을 했고 이걸 윤석열 후보가 받으면서 전격 성사됐던 건데 이 법원이 이 둘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동을 걸면서 양상이 좀 복잡하게 얽힌 측면이 있습니다. 자, 법원은 지상파 방송이 두 사람만 불러서 토론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국민의힘은 어쨌든 양자 토론을 계속 고수를 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이런저런 단서를 달면서 상당수 국민들에게 윤 후보가 좀 토론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준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럼에도 협상을 밀어붙인 건 안철수 후보를 염두에 둔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최근 안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 또는 하락세인데 최근 조사에서 하나는 15%, 나머지는 10% 안팎입니다. 여기서 이 10%가 앞으로 이 대선 판세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10%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이 바로 선거 비용, 그러니까 돈 때문입니다. 예. 이번 대선 선거 비용은 513억 원까지 쓸 수가 있는데 이 득표율이 15%가 넘으면 전액, 10%가 넘으면 절반을 정부가 보존해 줍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양당 모두 단일화에는 확실히 선을 긋고 있는데 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아래로 내려가면 이 완주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국민의당 재정 상황도 상당히 어려운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안철수 후보도 완주를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네.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묶어놓기 위해서 양자 토론을 고집했다 이런 분석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안 후보가 10% 아래로 이 지지율이 묶이게 되면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이 설사 단일화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판단입니다. 이 안 후보가 양자 토론에 대해서 설날 밥상을 독차지하겠다는 발상이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안 후보로서는 일단 사자 토론에서 얼마나 이 존재감을 드러내느냐가 대권 가도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듯합니다. 예, 안철수 후보 측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는 것도 이제 바로 그런 그렇습니다. 이유였던 네. 같은데 어쨌든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협상을 잘한 셈인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 손익 계산해 보면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로서도 이 지지율 정체 국면의 돌파구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비현실적이라는데도 여권 일각에서 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게까지 나오는 것도 그런 답답함의 방증일 텐데 예. 특히 최근 욕설 논란과 성남 FC 의혹 등 악재를 이 토론 국면으로 이 바꿔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토론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자, 해야 될 말들이 많고 또 서로 공격과 수비가 매우 어려운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네. 후보들 뭐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양쪽 모두 어쨌든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정책 공방에서 확연한 우세를 보일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고 국민의힘도 윤 후보가 이 당내 경선 때 16차례 토론 경험이 있고 또 그동안 밤마다 준비를 해오면서 자신감을 쌓았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부처는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 또 이 어떤 태도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예, 올 대선 국민들의 선택은 어렵습니다만 관전하는 재미는 정말 어느 드라마 못지않군요. 네. 예, 서주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구단주로 있었던 성남 FC 후원금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의혹은 여러 갈래로 뻗어가고 있는데 당장은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과연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느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뭔가 구린대가 있어서라는 합리적 의심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관련해서 박 지청장이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담당 검사를 따로 불러서 2시간 가까이 질책했다는 주장을 저희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권영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성남지청에서 성남FC 의혹 수사를 담당한 A검사. 지난해 11월부터 상관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경찰에 보안수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보안수사 요청은 즉각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검사는 비슷한 보고를 수차례 올렸습니다. 그러자 박지청장이 A검사를 불러 질책했다고 검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박 지청장이 성남FC건은 미르재단처럼 국민적 비난 여론이 높지 않다면서 보안수사 요청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A검사는 수사가 덜 됐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고 박 지청장은 언성을 높여가며 2시간 가까이 설득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이후 A검사의 상관인 박하영 차장검사도 박 지청장을 만나 경찰 보안수사나 검찰 직접 수사를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무산됐고 결국 사표를 던졌습니다. 박 지청장은 이에 대해 어느 검사에게도 질책한 기억이 없고 함께 논의를 했을 뿐 보안수사 요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수사팀과 견해 차이를 그대로 기재한 상급 검찰청 보고를 준비하던 중 차장검사가 사직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성남FC가 모집한 후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남FC가 후원금이나 광고를 유치해온 사람들에게 유치금액의 최대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남FC 직원뿐 아니라 성남시청 공무원까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업계 종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일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최민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TV조선이 입수한 성남FC 광고 유치 포상금 규정입니다. 광고나 후원금을 유치해오면 임직원은 최대 10%, 공무원과 일반 시민은 최대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성남FC는 2017년부터 3년에 걸쳐 두산 등 6개 기업으로부터 177억 4천만 원을 유치했습니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이 중 최대 35억 원이 포상금 형태로 지급된 셈입니다. 그런데 포상금 지급 대상에 공무원까지 포함돼 문제로 지적됩니다. 공무원은 지역기업 민원 해결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업 후원금이 포상금으로 바뀌어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남FC 측은 누가 포상금을 받아갔는지 공개하지 않는 상황.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인센티브를 받거나 하는 게 지금 자체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경찰 관계자는 포상금 수령자를 전부 확인했지만 이재명 후보 측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16,000명을 넘어서면서 최다 집계됐습니다. 내일도 최다 기록이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 6시 이미 1만 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된 건데요. 정부는 이번 연휴 5일이 오미크론 유행의 크기를 결정한다면서 이동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가 시작됩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검사자들로 붐비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맞은편에 천막이 들어섰습니다. 안에는 책상과 의자 등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속 항원 검사를 위한 공간입니다. 이곳에 내일부터 다음 달 2일 설 연휴엔 신속 항원 검사와 PCR 검사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습니다. 또 임시선별검사소와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도 모두 오미크론 검사 체계로 전환합니다. 맞은편 쪽에 따로 그 동선을 분리해서 추가로 그 부스를 설치했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수도권에서만 하루 환자 1만 명이 쏟아지며 신규 확진자는 16,000명 선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설 연휴가 오미크론 폭증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선 연휴가 오미크론 유행의 크기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입국자의 격리 조치도 유지됩니다. 다만 국내 방역이 오미크론 체계로 전환되는 만큼 입국자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남아공 등 11개국발 외국인의 입국 제한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바백스 백신도 다음 달 중순부터 미접종자 접종에 투입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설 연휴 직후부터 바뀌는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검사와 처방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일반 환자와 코로나 증상 의심자를 어떻게 나눠서 받을 것인지 등 제대로 된 준비가 된 곳이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준비에 한창인 동네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문을 닫으니 병실 안 압력이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내부 공기가 새는 걸 막는 음압시설입니다. 유리벽 사이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구멍도 뚫었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코로나 환자를 맞을 전국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 431개소 가운데 한 곳입니다. 일반 진료를 받는 환자는 이 문으로 병원에 들어오지만 코로나 증상에 의심돼 검사를 받으러 오는 이들은 이 문을 이용합니다. 바로 진찰을 하고 검사를 하고 또 처방을 하고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원스톱 시스템을. 하지만 정부는 어제서야 동네 병의원에 참여 신청 공문을 돌렸습니다. 준비 기간이 그만큼 짧다 보니 일선 병원들에선 신속 항원 검사 키트 구매부터 동선 분리까지 준비가 벅찬 상황입니다. 검사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재택치료까지 관리해야 하는데 특히 야간의 환자 관리가 걱정입니다. 혼자 하는 병원에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불만이. 정부가 재택 환자 11만 명을 관리할 수 있게 병의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모니터링 기준을 효율화하고 손실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순방 수행원들이 코로나에 확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가 원수의 안위에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지만 청와대는 언론 보도가 나올 때까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관광 순방 비판을 의식해 쉬쉬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정민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의 수행원이 코로나에 확진된 사실은 귀국 일주일 만에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확진자는 청와대 경호처 직원 등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해 귀국한 뒤 PCR 검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 경위는 밝히지 않은 채 소수의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 지침에 따라 철저한 조치를 마쳤다고만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순방 후 4일간 재택근무를 한 이유나 신년 기자회견 취소를 알릴 때도 청와대는 오미크론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만 설명한 바 있습니다. 반면 순방 성과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홍보해왔습니다. 굉장한 변화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초반부터 같이 합류하고 손을 잡고 일하는 어쨌든 그런 선점하는 그런 외교 성과를 거두었다. 야당은 관광 순방 비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관광성 출장 아니냐는 그런 국민적 비난이 커지고 있는데 아마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코로나 감염 사실 자체를 지금 은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청와대는 대통령의 재택근무는 방역당국의 권고사항을 따른 것이고 신년 기자회견 취소 역시 확진 여부와 관계없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접종에 가장 앞섰던 이스라엘의 확진자가 올 들어 한 달도 채 안 된 기간에 11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한 해 확진자 수가 96만 명이었다고 말씀드리면 이 한 달 사이 확진자가 얼마나 많이 쏟아진 건지 체감이 되지 싶은데요. 그런데 방역 보피는 죄지 않고 있습니다. 확산은 빠르지만 증상은 덜하다는 것에 주목하는 건데 유혜림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배달기사의 주된 품목은 자가진단 키트입니다. 검사소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당국은 집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I think actually they just told me today that now every 3 seconds we have an order coming for antigen test. 올 들어 27일까지 전체 인구의 12%, 무려 116만 명이 감염됐습니다. 작년 한 해 확진자 수인 96만 명보다 많습니다. 매일 7만 명 안팎이 새로 감염돼 1월에 120만 명을 넘길 전망입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그래도 방역 규제를 강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서유럽 국가들도 오미크론이 치명률이 낮다는 점에서 높은 접종률을 믿고 코로나와의 공존을 택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씩 쏟아지지만 영국은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Instead, we must learn to live with COVID. In the same way that we've learned to live with flu. 네덜란드도 식당과 술집 영업을 재개했고
다음 달부터는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도 실외 마스크 등의 방역 조치를 없앱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책임을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공사장 감리 두 명이 시공 방식 변경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지만 현대산업개발 측이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하루 전 감리 업체가 광주 서구청에 제출한 감리 보고서입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39층 타설층 밑으로 3계층에서 지지대인 동바리를 사전 철거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경찰은 동바리 철거를 붕괴 원인 중 하나로 꼽았지만 감리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제 소환된 현장 감리 두 명은 붕괴가 시작된 39층 바닥 슬레이트 공법 변경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지만 현대산업개발 측이 무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구류 검토를 현산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현산에 그런 관련 서류를 좀 조작해도 끝내 못 볼 정도로. 앞서 경찰에 출석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은 지지대 미설치 등 문제에 대해 하청업체가 임의로 한 일이라고 연관성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구조당국은 뇌물자가 발견된 27층과 28층에 추가 붕괴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29층 벽면을 뚫어 아래층으로 진입하기로 했습니다. 29층의 진입로 확보와 탐색을 위한 코벽 천공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3명은 26층과 29층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곳을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서울 변호사회가 판사 700여 명에게 순위와 점수를 매긴 이른바 법관 성적표를 개별 발송해서 논란입니다. 이 판사들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A 판사는 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편을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법관 성적표였고 순위는 500위권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법관 성적표를 받은 판사는 745명. 개별 성적표엔 법관 이름과 순위, 평가 점수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법관 성적표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이 전국 법정에서 겪은 판사를 상대로 공정성과 품위, 재판 신속성 등을 평가해 만들었는데 최고점을 받은 판사는 99점, 최저는 48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평가의 객관성도 의문이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서울변호에 항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일선 판사들에게도 메일을 보내 법관 성적 통보에 어떻게 대응할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재판 당사자인 변호사가 담당 재판장을 평가하는 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 측은 서울변회 규정에 따른 평가일 뿐이라며 사법 신뢰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빚에 기대어 버티는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3월이면 대출 만기 연장 유예 조치가 끝나게 된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또 밀어주는 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더 몰리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10년 가까이 가족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해온 이모 씨. 매출이 3분의 1로 줄면서 지난해 폐업했습니다. 정부 대출에 카드비까지 졌는데 갚을 길이 막막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대출금을 준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밀린 월세를 내고 카드론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정부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에게 대출 만기를 연장해줬는데 이 조치가 오는 3월이면 끝나는 상황. 갚아야 할 돈이 모두 137조 원이 넘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자영업자들은 방역지원금 등 일회성 지원도 좋지만 장기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장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뭐 대출의 연장이라든지 부가세 뭐 유예가 아닌 정확한 거기에 대한 감면이 필요한 거죠.
정부는 이미 세 차례 연장해준 만큼 또 밀어주는 데 난색을 표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빚 부담을 견디지 못하면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회수를 하게 되면 중소기업들 내지 소상공인들이 이제 유동성 위기로 쓰러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로 쓰러지면 결국은 은행 부실도 커지는 거죠. 대출 만기는 다가오는데 갚을 길이 막막한 자영업자들에게 이번 설 연휴는 더욱 춥게만 느껴집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화성 구간에 지하터널이 새로 뚫려서 지상과 지하 모두 차들이 달리게 됩니다. 경인고속도로와 이 수도권 순환 퇴계원 판교 구간에도 추가 지하터널을 짓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습 정체 구간이어서 교통난 해소가 기대되는데요. 이 밖에 정부가 확정한 고속도로 사업을 송병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양재 나들목 인근. 자동차 속도가 시속 30km에도 못 미칩니다. 고속도로란 말이 무색할 만큼 정체가 극심합니다. 서울은 너무 운전하기 힘들어요. 차가 너무 많고 일단 끼어들기도 심하고. 그래서 정부가 양재 나들목에서 화성 구간에 지하 터널을 새로 뚫기로 했습니다. 기존 지상도로는 그대로 두고 그 아래에 터널식 도로를 추가로 뚫는 방안입니다. 지하 깊이는 40m. 왕복 4에서 6차로가 검토됩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과 서울 구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태계원과 판교 구간에도 지하 도로를 건설합니다. 도로 지하에 추가 도로를 확장해서 도로 용량을 증대시키고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전국 15개 구간에는 고속도로가 새로 깔립니다. 영월에서 삼척, 성주에서 대구 등의 동서 방향과 영동에서 진천, 완도에서 강진 등의 남북 방향이 두루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 인프라 건설에만 국한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주변 지역의 영향이나 또 주변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이런 종합적인 그 공간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고속도로 신설과 확장 등 총 37건에 55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어제 대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자 딸 조 씨가 다닌 대학들에 대한 교육부의 늑장 대처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한 교육부의 대처와 대비되면서 야당은 그 편향성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김건희 씨가 국민대에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사실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 계획을 밝힌 지 석 달 만이었습니다. 임용 취소 등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조국 전 장관 딸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땐 검찰 수사 중이라며 감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고려대에 대해선 115년 만에 종합감사에 나서면서도 조 씨 입시 비리 의혹은 제외했습니다. 감사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전면 압수수색과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교육부가 유독 조 전 장관 딸에게만 관대하다며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육부가 다른 잣대를 들이미는 사이에 조 씨는 이곳저곳의 병원을 기웃거리고 있으며.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대 감사에 나선 건 국회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허위 이력 서류의 존재 여부는 감사로 확인할 수 있지만 입시 서류의 위조 여부는 수사로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씨가 어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조 전 장관 역시 여러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혐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정 전 교수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조 전 장관 재판은 좀 늦어지는 모양이죠? 혐의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검찰은 2019년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12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크게 보면 자녀 입시 비리, 뇌물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은닉 관련 이렇게 네 갈래입니다. 정경심 전 교수의 혐의는 여기서 뇌물수수만 빼고 크게 세 갈래였는데요. 유죄 또는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부니까 당연히 그렇겠습니다만은
얼핏 보기에는 혐의가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먼저 자녀 입시 비리 의혹부터 보시겠습니다. 대법원은 딸 조보은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확정했습니다. 이 7개 가운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모 호텔의 인턴 확인서 이 두 개는 조 전 장관이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이를 입시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입시 비리 혐의 말고 다른 혐의에서도 겹치는 게 많죠? 네, 그렇습니다. 증거 은닉 관련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 자택의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PC를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가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조 전 장관과의 공모 혐의를 인정한 상태여서요. 조 전 장관의 재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또 사모펀드 비리 부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 교수가 횡령에 대해서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법원은 정정 교수가 사모펀드를 운영한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건넨 10억 원을 개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이 10억 원을 대여금이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판단을 근거로 조 전 장관이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거짓 신고했다는 주장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일부 좀 미세하게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이 정도면 재판부가 달라도 유무죄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물론 재판부가 다르면 다른 판단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증거를 두고 사실관계를 다르게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또 대법이 확정한 범죄인 만큼 또 불리하게 작용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조 정황이 나온 동양대 PC의 경우 정정 교수 재판에선 증거 능력이 인정됐지만 이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적법한 증거로 판단 하면서 조 전 장관 재판부도 이를 무시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건 아닌 거죠. 다만 전혀 반대되는 판단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거를 깰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조국 전 장관은 지금까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대 인턴 확인서 위조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해 왔고요. 또 민정수석 당시 공직자로서의 재산 신고 의무도 다 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증거은닉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예, 뭐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것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강제 징용했던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강력 반발할 걸 우려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것도 고려했다지만 결국은 강행한 거죠. 배경에는 일본 극우가 있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일본 니카타현 사도섬 광산. 일제강점기에 2,000명 이상이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아픈 역사의 현장입니다. 에도 시대 이후 금광으로 개발된 이곳을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素晴らしい 文化遺産だと 確信をしておりますし、ぜひこの素晴らしさを多くの方々に理解してもらうためにも 그동안은 우리가 거세게 반발할 것을 우려해 추천하지 않는 것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었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에 대해 사죄하지 않고 있는 일본은 결국 신청을 강행했습니다. 결정의 배경엔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자민당 내 극우 인사들의 압력이 있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한국과의 역사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며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의원들도 조선인이 징용됐다는 한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역사적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 주 화요일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냅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지금의 전기차 시장 붐은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선도해 온 것이나 다름없죠. 이 경쟁에 IT와 가전업체들이 가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처음인 이들 업체 기술력이 이미 상당 고지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대로 등장하는 승용차. 스웨덴 브랜드 볼보가 중국 지리자동차와 합작해 만든 전기차입니다. 브랜드 최초의 100% 순수 전기자동차로
브랜드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시대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역할. 전기차 시장은 완성차 업체를 넘어 모든 산업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일본 가전업체 소니를 시작으로 We are exploring a commercial launch of Sony's EV. 샤오미와 화웨이 등 중국 가전업체까지 전기차 시장 진출을 알렸습니다. 샤오미 정식 진출 智能电动汽车行业. 중국 업체들은 자국 내 시장에 전기차 수요를 기반으로 공격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된 승용차의 15% 가까이가 전기차로 조사됐습니다. 내연기관과 달리 전기차는 가전 IT 기술과 흡사하다는 강점을 내세운 겁니다. 삼성과 LG전자도 전기차 부품인 전장 사업에 공격적 투자를 하며 전기차 관련 산업 진출을 예고한 상황.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시작점이 모빌리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IT 업계나 가전 업계도 예외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를 맞은 전기차 시장. 왕좌 자리에 오르기 위한 총성 없는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의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가 더 각광을 받고 있죠. 엔터테인먼트 업계 역시 유명 가수가 메타버스에서 신곡을 발표하고 콘서트를 여는 등 메타버스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래가 시작되자 공연장에 모인 사람들의 아바타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메타버스에서 열린 세계적인 래퍼 트래비스 스캇의 콘서트. 스캇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신곡을 최초 발표했습니다. 우주 공간에 힙합 가수 마미손이 등장합니다. 버추얼 아바타로 꾸민 가수들의 경연 무대. 세계 최초 메타버스 아바타 쇼입니다. 현실에서 구현할 수 없는 것들을 다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디션을 우주선에서 음악 오디션을 본다거나 팬데믹으로 오프라인 시장이 축소되고 온라인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메타버스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화두가 됐습니다. 메타버스 걸그룹 에스파는 이미 현실과 가상을 누비며 활동 중이고 방탄소년단도 자신들의 곡 다이너마이트의 뮤직비디오를 메타버스에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연예인들이 이제 아바타화 됐을 때 이제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이나 그분의 이제 캐파시티랑 상관없이 더 많은 곳에서 그분들을 더 자주 접하게 될 수도 있고 게임과 영화를 넘어 예능까지 메타버스가 이제는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 올림픽에서 스노보드가 우리 대표팀의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배추보이 이상호가 그 주인공으로 베이징 금빛 질주를 약속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아침 8시 30분. 이른 시간이지만 이상호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600m 길이 슬로프를 쏜살 같은 속도로 내려오기를 수차례. 고난도 코스에서의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 올림픽을 실감케 합니다. 자신감은 어느 때보다 넘칩니다. 지난 시즌 어깨 부상으로 랭킹 27위에 그쳤지만 이번 시즌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월드컵 금메달을 목에 걸며 7개 대회에서 4개의 메달로 당당히 랭킹 1위에 등극, 배추보이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금메달을 목표로 잡고 있고요. 지금까지 충분히 성적으로 증명이 되었기도 하고 또 지금 컨디션도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4cm 길어진 189cm 길이의 보드로 장비를 바꾼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더 빠른 속도와 큰 회전 반경으로 다루기는 어려웠지만 6개월 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적응을 마쳤습니다. 체력을 구비하는 것도 사실은 큰 관건이었는데 이번 여름 사스페 이제 스위스 전지 훈련에서 거의 약 4,000m 되는 곳 이제 고산 훈련을 많이 하면서 스키 앞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포상을 약속한 가운데 이상호는 다음 달 3일 결전의 땅 중국 베이징으로 떠납니다. 평창올림픽 은메달에 이어 설상 종목의 새 역사가 쓰여질지 기대를 모읍니다. 강원도 횡성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명절날 나는 엄마 아베 따라 우리 집 개는 나를 따라 진 할머니 진 할아버지가 있는 큰 집으로 간다.
신백석이 구수한 서북 토속으로 풀어낸 설서사 여우 난골족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우가 출몰하는 골짜기에 사는 일가 피붙이 수십 명이 큰 댁에 왁자하게 모여들지요. 방 안에는 명절 새운 냄새, 인절미, 송기떡, 콩가루 찰떡 냄새가 가득합니다. 아이들은 저들끼리 몰려다니며 가전 놀이를 하다 설날 새벽녘이 돼서야 지쳐 잠이 듭니다. 신우의 동서들이 분주한 아침 부엌에서 무새우국 끓이는 냄새가 문틈으로 새들어와 깨울 때까지 자는 거죠. 백석이 판소리 사설 같은 운율로 재현해낸 100년 전 유년의 설 풍경은 우리 명절의 정서가 설렘과 푸근함이라는 사실을 새삼 일깨웁니다. 그때처럼 왁자지껄하진 않아도 바삐 살다 모처럼 만난 가족들은 한 잔 술로 핏줄의 온기를 나눕니다. 시인은 다 큰 아들에게 술궂은 설날 아침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자식도 크면 친구가 되지. 자, 너도 한 잔 받아라. 잔디 줄기처럼 서로 옮기면 눈물 날 듯이 푸근하구나. 지난해 설을 앞두고 여기저기 내걸렸던 현수막들입니다. 우리 설날은 내년이래요. 우리 올해 설은 만나지 말고 올 설에는 어디 댕기지도 말고 내년 설에 모두 모여. 그런데 해가 한 바퀴 꼬박 돌아 설이 다시 왔지만 또다시 내년 설을 기약하는 현수막들이 나붙었습니다. 설이 따스한 것은 가족이 있어서인데 만남 대신 흩어짐을 권하는 명절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길고 긴 코로나의 터널에 갇혀 사느라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부모 자식 모두 명절의 갈증도 오래 쌓였죠. 하지만 21세기 역병의 기세가 질기고도 참 무섭습니다. 며칠 사이에 무섭게 번지고 있는 오미크론을 생각하면 부모님들부터 손을 내저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어딘가 돌아갈 곳이 있고 누군가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게 지금 지닌 것의 소중함은 그것이 멀어진 뒤에 더욱더 절절하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립고 고마운 부모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설은 푸근할 겁니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숨쉬고 파릇한 미나리 싹이 봄날을 꿈꾸듯 그것만으로도 푸지고 고마운 것이라 생각하라는 설날 명시처럼 말이죠. 1월 28일 앵커의 시선은 설 다시 기다림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귀성길, 귀경길, 날씨가 매우 중요한데요. 일단 연휴 초반에는 날이 꽤 춥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아침마다 영하 6, 7도 선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설 당일에는 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대신 중부와 호남 지역에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전날 월요일 밤부터 눈이 시작되겠는데요. 적지 않은 양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날이 다시 추워지면서 전날 내린 눈이 녹지 않고 길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귀경길 조심해서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영남 지역은 연휴 동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재 조심, 특히 산불 조심하셔야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눈이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 건강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라면서 1월 28일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